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11월 15일이고, 교회 달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25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부터,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 절기로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환영의 약속 함께 하시며 오늘 성령 강림절 25번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저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모두를 두팔두팔 벌려 벌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평소 주일보다 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박정은 교우, 박찬민 교우, 그다음에 조일명 교우, 그다음에 조영건 교우가 함께 지금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한동옥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우리들을 만나러 방문하셨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방문하셔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넓지 않기 때문에 여기 네 사람만 있고 또 저희 집에 다른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공동기도 순서입니다.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공동기도는 독일교회 축복 기도문을 번역한 기도문입니다. 함께 드립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길 빕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길 빕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지켜주시길 빕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꺼내 주시길 빕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길 빕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길 빕니다. 이처럼 이처럼 은혜로운 은혜로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대에게 그대에게 복복 주시길 주시길 빕니다. 빕니다. 아멘. 아주 간결하지만, 내용이 좋은 그런 기도문입니다. 자, 2주 전에 시작한 기억할 우리 역사.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에 관한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 권정생 선생은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해방된 다음에 경상북도 청송으로 귀국하셨죠. 워낙에 가난했기 때문에 온갖 일을 다 하셨습니다. 뭐 상점 점원도 하고 뭐 나무 장수도 하고 고구마 장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객지를 떠돌다가 1957년도에 경상북도 안동에 정착을 하셨어요. 그때 나이 21살. 그때 이후 25살부터 또 지병인 결핵 때문에 떠돌아다녔다가 1966년도에 다시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2년까지, 그러니까 한 20년 안 돼, 16, 17년 정도를, 교회, 조그만 교회의 종지기로 생활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아까 보셨지만, 정말 몇평안 되는 작은 집에 살면서, 교회 종지기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동화를 쓰고, 끙끙 앓고, 그런 생활을 하셨죠. 그 종지기 일을 하던 교회 학교 교사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자신이 쓴 동화를 구현하는, 읽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뭐,
저는 1980년대 초 정도에 이분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은 없는데, 어느 날 서점에 가서, 종로서적이었다고 기억하는데요. 서점에 가서 우연히 제일 잘 가지 않는 섹션이 동화 섹션인데, 동화 섹션에 가서 이분의 책을 강아지똥, 그 다음에 몽실언니, 대표작이죠. 두 책을 우연히 그 자리에서 펼쳐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선체로 그 책을 읽으면서 받았던 충격이랄까, 이런 거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화를 어린 아이들을 위한 글이라고, 문학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런 잘못을 아주 통렬하게 참회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신부정증, 결핵, 이런 병으로 결국 별세하셨습니다. 강아지똥, 지금 말씀드렸듯이 강아지똥, 사과나무밭, 달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물, 몽실언니, 도토리 예배당 종지개 아저씨, 이런 책들이 있고요. 또 시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서에 이런 글을 남기셨죠. 인생은 어린이로 인해 생긴 것이니 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굶주린 북녘 어린이들을 위해 쓰고, 여력이 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써달라. 남북한이 미워하거나 싸우지 말고 통일을 이루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뜨셨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알려져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두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쓰면서 평생 힘든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역사 동화 작가 권정색 선생이었습니다. 이제 기도 순서입니다. 개인 기도,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아기들이 빨리 아기 세례, 유아 세례를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교우들이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와, 또 아이들이 또 날로 자라고 있는데, 너무 크게 울면 유아 세례 주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울기 전에 빨리 유아 세례를 줄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기도 제목은 이것이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우리가 드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선거 이후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벌써 이제 새로운 사람이 당선되고 또 패배를 선언하고 축하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진행되고 인수위를 꾸려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소송을 한다고 야단입니다. 이 나라의 지금 이 현실, 그 다음에 우리 고국의 현실,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그 선거 결과가 우리 북쪽과 남쪽 고국에 미칠 영향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각자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기도 제목과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모두 보고 싶은 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아기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지난번 공원에서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우리가 못본 사이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또 얼마나 자란 후에 우리가 다시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비드 사태는 끝을 알수 없이 이어지고 있고,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15만 명 이상의 환자가 이 나라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세례를 주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꼭 오겠지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더 커져서 무거워져서 앉기 힘들기 전에 빨리 세례를 주고
함께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주시기를 또 기원 드립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시기이지만 소송에 휘말려 있고 그 소송이 또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그 이후에 이 나라의 사정 또한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깊은 고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참으로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지혜롭게 이 간극을 메우고 갈등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몇 마디에 사탕 말림의 말로 될 일이 아닌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당선된 사람에게 얼마나 기대를 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백성들의 힘으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외침으로, 좀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과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이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내몰려 살게 될 안타까운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나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보다 더 정당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히 지켜주시고, 또 지루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아니, 새로운 학년의 친구들의 얼굴도 모른 채, 한번 손잡아 보지 못한 채 지금 몇 달입니까? 한 학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허허로운 마음을, 빈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갖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기도의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3장과 7장, 19장의 말씀인데 박신화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읽어드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의회원이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라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을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은 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대들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그대들은 이상히 여기지 마시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그대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묻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대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대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그대들이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어서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은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하고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은 어디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결할 수는 없지 않소. 그들은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요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일찍이 예수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감았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세상에서 종교 기독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시리즈 19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에 지금 생각해보면 과연 이게 마무리라는 것이 가능할지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하지만요.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종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에는 이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생각에는 종교적인 면뿐 아니라 어떤 문화적이고 문명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면까지도 좀 함께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9번이나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는 많이 한 적이 없네요. 돌아보니까 종교 얘기를 주로 하다가 19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기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등장하는 문서도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이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역할도 한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을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등장시키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또 잘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감사절기가 시작되고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성탄절, 송년주일, 신년주일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 계속되는 절기에 어떤 다른 시리즈 얘기를 하기는 힘들고요. 그 절기를 다 보낸 다음에 아마 2021년 초에 다시 이와 비슷한 시리즈로 돌아올 텐데 그때 어쨌든 이 시리즈에 대해서는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시리즈를 일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니코데모스입니다. 그러니까 니코 할때 니키는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말로 승리, 빅토리. 그 다음에 데모스는 백성, 피플이죠. 그러니까 빅토리 오브 피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승리, 사람들의 승리. 우리 북쪽 조국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좋은 말을 많이 못 쓰지만 이 좋은 말을 말하자면 인민의 승리입니다. 백성들의 승리, 사람들의 승리, 오히려 인민의 승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보듯이 이게 그리스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리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화된 유대인이라고 볼수 있죠.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헬레니즘 세계가 된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화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는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3장과 7장과 19장, 이게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전부입니다. 딱세번 언급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3장에서만 좀 길게 얘기가 되고 나머지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거의 뭐 이름만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 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3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조로 등장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말씀을 하게 인도한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의 인물은 많이 있습니다. 성서에 많이 있는데 뭐 굳이 이 인물을 꼭 들은 이유를 다시 한번 변명하자면은 초대교회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복음서가 있어요. 물론 내용을 보면은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물론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숱한 사람 가운데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보험서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초대교회의 어떤 그룹에서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만큼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보험서가 만들어질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럴 만도 합니다. 그게 뭐 지나친 어떤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럴 만합니다. 그만큼 니고데모는 3장에서만큼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7장과 19장에서도 그보다는 덜하지만 일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일단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성향상, 그는 사두개파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에스네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젤롯당도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종교적인 어떤 성향, 그 다음에 뭐 학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스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을 따르는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이고. 또 유대의회원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유대 사회의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의 멤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성향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로 보자면은 유대 최고회의인 의회인 산헤드린의 의회원이 될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 지금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져보자면 상원 의원인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계 상원 의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뒤에 보면 나오지만, 19장에 보면 나오지만, 재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재산도 많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가 모략의 침향을 섞은 걸 100근쯤 가져왔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 이렇게 그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물건을 의미 있는 장례식에 꼭 사용되는 물건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만큼 재력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요약하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열심히 준수하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또 사회 정치적으로도 유대 최고 지도층에 속하는 권력층에 속하는 사내들인 멤버였고, 그 다음에 재력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최고 지도층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런 예수가, 그런 니고데모가, 마음이 급한가 봐.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를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랍비님, 이건 존경의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담은 칭호입니다. 랍비님,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은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하고 경칭으로 그를 예수님을 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니고데모가 들었는데 주로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등등. 이런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학식이 있는, 그 다음에 지위도 있고, 뭐 자관 높은 계층에 속해 있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답게 예수님의 행한 기적을 어떤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놀라운 일을 행한 것 정도로 여기지 않고, 그걸 단순히 미러클,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고, 표적이라고 본 겁니다. 말하면 사인의 세마야, 사인이라고 본 거예요. 뭔가를 지칭하는, 뭔가를 가리키는, 상징하는 그런 행동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일반 사람들이 할수 없는 어떤 그런 미러클을 행한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행한 어떤 행위, 그분이 행한 기적적인 행위를 보건대 이것은 그런 행위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인에 해당하는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상당히 그런 어떤 그 특출한,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를 보는 눈이 남다르긴 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위가, 소위 말해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는 사인이다. 세마야다. 표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한 예수를 니고데모는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요한복음은 밤에 왔다고 해서 시간을 특정했습니다. 밤에 왔다. 많은 이 해석자들이, 그 다음에 목사들이, 그가 왜 밤에 왔는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하필 그는 밤에 예수를 만나러 왔을까? 이 교회 역사에 이 밤에 왔다는 사실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둠, 한 걸음 나와서 악, 아니면 무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다, 이거죠. 밤은, 그러니까 어둠이나 악이나,
무지 같은 것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어둡고 악하고, 그 다음에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다. 아니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분위기가, 배경이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복음이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당신이 나를 배반할 것이요 라는 말을 듣고 나서 빵한 조각을 듣고 예수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때가 밤이었다고 요한복음은 시간을 적시하고 있어요. 그때도 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반할 유다가 예수의 곁을 떠나갔을 때도 밤이었어요. 뭔가 상징하는 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적어도 밤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것을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또 한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구냐면은 그냥 떠돌이 설교자일 뿐이에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고 가끔 기적을 행하는 기적행위자죠. 그다음에 떠돌이 설교자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 출신이에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가난한 계층 사람이에요.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랬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로 보나 어떤 종교적 성향으로 보나 예수와는 그 지위가 비교도 할수 없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밤에 찾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볼까봐 밤에 찾아갔다는 것이죠. 둘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다 채용하는, 두 가지 다 채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실제로. 요한이 이 대목을 이렇게 밤에 찾아왔다고 썼을 때는 자기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밤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볼까봐 밤에 찾아왔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맞는 말일 거예요. 뭐 벌건 대낮에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런 고위층의 사람이 떠돌이를 찾아가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거다 하는 것도 가능한데 저는 거기에 보태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남이 볼까봐라는 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니고데모가 뭐세 구절밖에 안 나오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가 유추해 볼때 혹시 자기가 그런 자기에 대한 어떤 기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존중 이런 게 보통 사람들에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회원이다가 그다음에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바리새파 사람이 이 얼마나 됐느냐 그때 쭉 기원 1세기에 뭐 요세푸스가 쓴 책에 나온다나 뭐 그러면 한 6천 명 됐답니다. 6천 명.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뭐 어디 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리새파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흔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숫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6천 명이면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것도 굉장히 소수의 그룹에 속했다는 얘기고 게다가 또 산헤드린 고위층의 사람이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시선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권위에 대한 존중, 기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혹시 자기가 떠돌이에 불과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예수를 찾아갔을 때 자기를 존중했던 사람들이 받을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의심 뭐 이런 것을 염려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니고데모를 좀 좋게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세 군데만 봐도 이 사람은 우리가 충분히 존중할 만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름으로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도 했기 때문에 아마 밤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분이 있네요. 우리 이 LA에서 오랫동안 아주 큰 교회 목회를 하셨고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실향민이에요. 북에다 가족을 놓고 혼자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사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남쪽에서 혼자 살다가 이민 오셔서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큰 교회 목회를 하셨죠.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북에 있는 가족들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났죠. 그래서 만나서 거의 돌아가셨어요. 누구라고 이름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오래 사셨던 분도 아실 건데, 그분도 그러니까 평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는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사셨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거를. 하실 수 있었어요. 그때 이미, 그때는 초기지만 북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계시다가 은퇴하신 다음에 만나셨던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교인들이 당신이 할 행동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하는 것을 고려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뭐 째째한 그 어떤 율법 조문에 얽매여 가지고 그런 거나 지키려고 애쓰고,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상식적으로는 어긋나지만 율법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나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박하와 근체의 십일조는 드리면서도 공의와 자비와 긍휼은 도외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성실하게, 많은 경우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실하게 율법 조문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그런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바리새파 사람이었었고요. 그런 그가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뜬금없이, 그야말로 뜬금없이. 내가 진정으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걸까요?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을까요? 모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볼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가 심중에 품고 왔는지 우린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그렇다는 듯이, 니고데모가 그런 마음을 품고 왔다는 듯이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셨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확실하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말한다. 그렇게 겹쳐서 얘기하잖아요. 이건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한 겁니다. 이럴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말하는데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다시 난다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다시 난다는 말의 뜻을 못 알아듣고,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도 이게 니고데모가 멍청하다고, 바보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난다는 말의 뜻을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무지해서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시 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난다고 했을 때 사용했던 부사어 아노센이라고 하는 부사어는 다시, again 이란 뜻도 있지만 from above,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아노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노센이라는 말을 썼을 때이 니고데모는 어게인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다시 난다.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 말에 그런 뜻이 있으니까 다시 난다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난다고 한게 아니라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대화는 그리스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아노세는 그리스어고요. 아람어로 이루어졌으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두 가지로 쓸다 사용되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했다고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실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닌 거죠. 현대식으로 말하면 실존적인 개념인 거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사용한 거죠. 다시 난다는 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난다는 뜻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뜻이다. 그건 실존적으로 네가 다시 태어난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이다. 이전 존재가 아니라, 이전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 새로운 존재, 어떤 그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 이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고, 오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또 본문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7장은 좀 간단해요. 7장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막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냐?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탄복. 저런 가르침 처음 들어본다. 탄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반대로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계의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권력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전 경비원을 보냅니다. 탐문을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탐문을 보내가지고 이상한 놈이면 잡아와라.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자들이 가가지고 보더니 잡아오질 않은 거예요. 잡아오질 않고, 야, 너왜안 잡아왔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 분이 아닙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잡으러 갔다가 예수에게 동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그 경비병을 보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야 너들 니들도 미혹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냥 길길이 날뛰었어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거기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율법에 따르면은, 우리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들어보고 합시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좀 알아보고 판단합시다. 판결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판단은 그냥 어떤 판단이 아니라 판결을 하는 겁니다. 이놈이 나쁜 놈이다. 이놈이 신성 모독자다. 이놈 배교자다. 이런 판단하는 거예요. 법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판결하기 전에 일단 알아봅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이 사람들이 길길이 날뛰었겠죠. 분명히. 이게 광기 아닙니까? 광기? 미친 거예요. 다 미쳐가고 있는데 니고데모 한 사람이 제정신의 말을 한 겁니다. 아니, 이걸 판단하기 전에 좀 들어보고 합시다.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 합시다. 라고
제정신을 가지고 말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 사제를 털어서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오래전에부터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랬어야 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가 되도록 이런 사람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광기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처벌해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저 신성 모독자라고 낙인을 찍었던 사람들 쪽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양만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지 않은 거라고 판단하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근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고 올바른 신앙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초기부터 마가복음 3장인가 보면은 초창기부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왜 죽이려고 했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은 고쳐줬다고. 손 마른 사람은 만성병자예요. 안식일 아니어도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하루만 더 참어. 그동안 손 마른 채 살아왔는데 하루 못 참나? 이게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야 안식일에 선한 일 하는 게 옳아? 악한 일 하는 게 옳아?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게 옳아? 죽이는 게 옳아? 그러면 당장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한 것을 보고 이 자들이 유대교 권력자들이 죄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작정을 했다고 마가복음 3장은 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이지만 요한복음 아니고 마가복음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여서 하려고 했던 행동은 뭐냐, 자기 나름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러지 않으면 종교가 망가진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망가진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정신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살펴보고 합시다, 최소한 좀 알아보고 합시다, 살펴보고 합시다 라고 문제제기 했던 사람이야. 물론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억눌리고 말았지만 말이야. 오늘날도 21세기에 2020년인 올해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광기에 휩싸인 사람들의 미친 짓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 전 일입니다. 한국에서 한 개신교인이 절에다 불을 질렀어요. 한 10년쯤 전에는, 10년입니까? 6, 7년 전에는 불쌍히 목을 잘랐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하냐면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우상숭배자는 다 이꼴을 당해야 된다고. 절에 불을 질렀어요. 사람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선거가 끝난 이 나라의 결과를 보세요. 백인 개신교인들이, 보수적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줬습니까? 물론 이거는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단지 신앙적인 어떤 동기로서만 그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죠. 하지만 그들이 겉으로 드러낸 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트럼프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쩔 겁니까 도대체? 어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니고데모처럼 제정신을 가지고 좀 따져봅시다. 좀 생각하면서 믿읍시다. 제가 10여 년 전부터 구호처럼 얘기하는 거죠. 생각 좀 하면서 믿자고, 생각 좀 하면서. 뭘 이렇게 믿기 전에, 뭘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자고. 한 번 더 따져보자고, 생각해보자고.
니고데모처럼 좀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말할 필요가 있다는 세상이 참 서글픕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야 맞는 겁니다. 생각 좀 해보고 믿자느니 뭐 이런 니고데모처럼 하자는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필요가 있잖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억눌리고 있고 비신앙인 취급당하고 있고 믿음도 없는 믿음 있는 척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귀하다고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좀 그런 사람이 좀 되자. 니고데모처럼 어떤 고위층의 사람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뭐 그것까지 사모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 하지만 이 사람처럼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이성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신앙고백 순서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분 안에 끊겠다는 약속은 오늘도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알리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작했을 때는 부활절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활절은커녕 벌써 몇 달입니까? 8개월이 지났고요. 추수감사절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됐고요. 또 성탄절, 뭐 송년, 신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겠고 또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절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절 특별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 잡담. 다시 시작합니다. 두 주 동안 제 휴가 중에 쉬었는데 18일 오후 8시에 다시 재개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지난 6월 달에 한 번 하고 중단했던 사탄에 대한 공부를 다시 재개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지난번에 했던 하도 오래전에 했으니까 좀 한번 돌아보는 반추하는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습하면서 그때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을 약간 추가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오후 8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성서봉독은 이정렬 목사님께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광고 말씀드렸고요. 헌금하는 방법 주보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보 보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알리는 말씀 마치고 이제 파송과 축도로 그리고 후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주에는 전주에 들었던 곡을 피아노 곡으로 들었는데 후주에는 그것을 뭐라 그래 피아노 3 현악 트리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이 세 악기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웃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연대하면서 함께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행진이 더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하는 대로 그렇게 빨리 진도가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한 걸음씩 연대하며 이런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감사함을 갖고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사십시오.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주 안에서의 자매와 형제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